자, 안녕하세요. 귤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극동계, 동계 백패킹 제 가방 장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경량을 추구하지만 극한의 경량까진 가지 않고 좀 컴팩트함을 좀 더 추구하는 편이라서 극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 라고 좀 참고를 하셔서 뭐 첫 백패킹 아니면 극동계, 동계 백패킹을 준비하거나 후에 하실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푸스 가방이고요. 이거는 이제 40리터, 40리터짜리 가방이고 요 앞에가 8리터 해가지고 요게 48리터짜리 가방입니다. 그람은 500g대이고 다이니마 원단인데 울트라 원단이에요. 그래서 방수 능력에서 좀 탁월해서 레인커버가 필요가 없는 가방이 되겠고 경량이며 좀 수납이 딱 제가 극동계까지도 이제는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극동계에서는 사실상 제가 뒤에 여기 보이는 ULA 옴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저게 이제 한 50리터까지 가까이 돼서 근데 이제 제 패킹이 좀 더 줄어들다 보니까 극동계까지도 이제는 48리터로 가능하고 프레임이 좀 있고 견고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ULA 요 옴 가방 요거를 저는 구매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가방이고 제가 지금 6년째 사용 중인 가방이며 요거는 이제 구매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은 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봄푸스 가방이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침낭입니다. 발란드레 이제 오딘 네오 제품이며 요거는 이제 1000짜리 침낭인데 극동계 침낭에서 한 5도 정도가 딱 뜬다 싶으면 무조건 발란드레 요 1000짜리를 들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3계절하고 겨울 정도에는 0도 정도다 0도에서 뭐 영상 한 5도 정도의 날씨다 하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들고 다니는 지펙스의 솔로 킬트 침낭을 들고 다니는 편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kg예요. 1.6kg고 패킹 사이즈가 여기보다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요 정도의 극동계에서는 보온력을 요걸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 발란드레 1000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극동계에서는 동계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무게 차이가 또 엄청 줄어요. 두 번째로는 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모복 세트입니다. 요 우모복 세트는 제가 동계든 극동계든 딱 요 세팅으로 다니는데 동계에서는 이 침낭이 빠져요. 이 침낭이 빠지고 여기에 이제 침낭이 쉐룸이랑 그 지펙스 라인으로 같이 들어가서 딱 요 정도로 이제 동계에는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니는 거고 극동계에는 요게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크테릭스 SV 제품이 들어가 있고 큐뮬러스 우모복 그리고 부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펙스에 부티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아크테릭스 SV 제품은 600g 정도 되고 큐뮬러스 베이직 팬츠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185g 정도 되고 부티는 지펙스에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51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무게를 재보니까 더하면 재원상의 무게인데 더하면 재니까 900g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극동계에는 공격형 텐트를 주로 많이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왜 공격형 텐트를 많이 들고 다니냐, 극동계에서는 이제 박지에 도착하면 꽤나 춥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에 강한 이 극동계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공격형 텐트를 들고 다니고 있으며 요거는 이제 제가 운이 좋게 파인의 고어라이트라는 제품인데 10년이 더 된 제품인데 새 제품을 어떻게 잘 경매해서 구해서 2회 정도 피칭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 파인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패킹을 하고 다니는데 총 무게가 1.5kg 정도 됩니다. 1.4kg 본체 무게가 945g이고 폴이 425g 풋프린트가 215g이에요 1.4kg 정도 나가는데 이 풋프린트는 나중에 제작을 해서 좀 더 경량화를 시킬 거고 어쨌든 이걸 합쳐봤자 1.4kg의 무게로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텐트입니다. 패킹 사이즈도 적당하고 다 패킹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썸머레스트 네오 에어인데
요 제품은 4.5 R밸류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한 300g 정도 됩니다. 4.5 R밸류가 극동계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들고 다니고, 더우니까 요 에어매트를 또 불 시간도 더워요, 여름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극동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조금 춥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여름에 사용하시던 매트나 은박지를 밑에 한 장 깔고 요거를 사용하시면 극동계까지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서머레스트의 네오웨어, 요 제품을 진짜 주력으로 잘 1년 동안 사용을 했고 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요 제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장갑류죠. 장갑이나 양말류, 극동계에서는 항상 이런 고어텍스 미트 같은 두꺼운 걸 챙기고 다니는데, 저희가 박제에 도착해서 요 아크테릭스 SV 같은 이런 우무복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도 이렇게 껴줘야 됩니다, 장갑을. 그러니까 이런 장갑으로 이제 운행을 하셨다면 이렇게 박제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요 위에 이렇게 착용을 딱 해서 이걸로 조여주고, 이쪽도 이렇게 조여서 눈이나 뭐 다른 뭐 외부 물질에서, 바람에서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요 미트, 요거는 6만원대고 레이아웃도어 제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6만원 주고 불프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제가 진짜 만족하고 쓰는 장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동계에서는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삽질도 하고 텐트도 금방금방 피칭하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극동계 장갑,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뭐 코막 긴팔 티예요. 바로 도착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기본 티를, 여분의 티를 챙겨 다니고, 이게 한 135g 정도. 그리고 스마트홀 양말이 최애 양말인데, 제가 양말은 스마트홀과 메리노홀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극동계에서는 요 클래식 스마트홀을 챙겨 다니고, 메리노홀은 사계절 내내 항상 저는 메리노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요게 100g, 요게 50g이에요. 요 스마트홀하고 요걸 여유분의 뭐 처음에 이제 운행용, 아니면 박제 도착해서 갈아 신는 용,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고 있고, 이제 요거는 운행용으로 쓸 때도 있고 박제 도착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파푸네라고 클라톤뮤젠의 이제 내복입니다. 내복. 근데 이게 원단도 굉장히 좋고 땀을 흘려도 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신축성도 좋고 부들부들한 면이 굉장히 좋은 메리노울 클라톤뮤젠 파푸네. 이렇게 해서 여유분의 옷들은 이렇게 챙겨 다니는 편이고, 요런 것만 해도 100g, 50g, 뭐 160g 하면은 요게 그래도 한 400g 나가는 겁니다. 이제 식기는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데, 보면은 요거 바로쿡만 해도 420g 정도 됩니다. 바로쿡만 해도 420g에 윌도 요거 컵 그릇이 70g, 그러면은 470g에 수저 세트가 34g입니다. 티타늄. 제가 에버뉴 집게하고 요 수저 세트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요게 이제 30g이요. 요거하고 요 집게.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이제 34g 이렇게 세트로 들고 다니고, 뭐 보온병, 물 이렇게 하면은 2.5kg가 됩니다. 보온병을 무조건 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요 뜨거운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게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극동계에서는 항상 보온병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많죠. 요런 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되게 합쳐지면은 그램수가 계속 합쳐지는 거거든요. 요 27g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70g. 요 패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번 극동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에어매트를 깔고 앞바다리를 하면 요 바닥이 차요. 복숭아뼈나 이런 데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깔아서 발목이나 발 밑에 바닥을 좀 보호하는 역할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 노패드가 저는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품이고, 뭐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 테이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딱히 불편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볼 제로랑 나이트 코어 뭐 보조 배터리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요 보조 배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랜턴류는 딱 요 정도만 들고 다닙니다. 헤드랜턴이랑 볼제로 뭐 요 정도만 들고 다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들고 다니는 편이고, 요 나이트코어사 보조배터리가 150g, 그리고 볼제로가 요거까지 합쳐서 90g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 헤드랜턴이 47g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47g.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온도계 15g 넣어주고, 뭐 칫솔 21g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뭐 이렇게 다 또 넣어도 수저 뭐하고 뭐해도 이렇게 합치면 또 무게가 굉장히 또 나가는 거죠. 동계 삽 트랜스퍼 LT라는 제품입니다. 408g이고 11만원에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요 삽이 필요할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눈을 좀 많이 눈 사냥을 좀 다니면서 써보니까 동감은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408g 그냥 멋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 한 28,000원짜리 그 인터넷에서 파는 500g짜리 눈삽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쓰레받이도 좋지만 진짜 눈이 많이 오면 그게 또 부러질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경량이고 가볍긴 하겠지만 뭐 두 선택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느낌이 있으니까 구매를 한 제품이고, 뭐 요정도로 이제 극동계 세팅이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킹 사이즈라고 제가 했죠. 그 패킹 사이즈를 한번 제가 패킹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발람들의 천짜리 보면은 쭉 패킹이 되면 한 요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 48리터 봄푸스 가방에 한번 넣어볼게요. 맨 밑에 깔면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정도. 그럼 나 많이 남았죠? 요걸 넣어주는 건데, 제가 그 조금 덧붙이자면 제 뉴클리아이 SV라는 아크테리스 제품이 지금 600g이라고 했는데 패킹이 이렇게 잘 돼요. 근데 더 패킹이 큰 랩 아이들이나 뭐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큐뮬러스 베이직 팬츠를 사용하고 있는데 185g에 충전량이 102g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랩 아르곤. 제가 랩 아르곤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그건 방출을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거는 375g에 106g이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가격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큐뮬러스 베이직 팬츠가 제가 이거를 21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랩 아르곤 제품은 22만원이에요 현재. 근데 큐뮬러스 베이직 팬츠 같은 경우에는 17만원에서 22만원 사이로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자,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에어매트 넣어주고, 그럼 옷까지들. 넣어주고, 그리고 맨 위에. 제일 먼저 박제 도착해서 해야 할 게 텐트 피칭이니까 텐트를 넣어줍니다.
텐트를 넣어주고, 요거는 이렇게 달아서 목에 매거나 해도 되는데, 뭐 음식, 지금 뭐, 원래 넣는 꽉이 있는데, 그냥 급하게 넣겠습니다. 음식. 요거, 풋프린트. 자, 이렇게 해서 요 윗단을 하나 접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킹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풀 때는 옆 사이드에 채워주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뭐 물이나 패킹은 완성이 됐죠. 물이나 이렇게 포함하면, 제가 물은 2.5kg로 항상 잡고 있고, 음식은 토탈 뭐 한 2kg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10kg가 안 나와요. 옆에 쫙 정리를 해 놓을게요. 물이 한 요 정도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운행용으로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요런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식 넣는 용. 음식은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요게 조금 이제 남아요, 패킹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걸 좀 넣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딱 걸어주면 극동계 패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완성이 됐죠? 뭐 이렇게 넣거나 목에 걸거나. 약간 타이트한데 들어갈 건 다 들어갔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패킹은 뭐 이렇게 극동계에서 이런 식의 패킹을 하고 있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모복이나 침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패킹 사이즈 있잖아요. 패킹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보고 현명한 선택과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낫지 않나. 그러니까 경량만 추구한다 해서 그게 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면 지금 현 대중적인 그런 제품군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면서 경량 제품으로 이제 발품을 좀 팔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좀 굉장히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제 요 패킹, 이런 가방, 극동계 배낭 세팅을 한번 보여드렸고, 너무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닌 패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근데 요게 배낭이 좀 작다 싶으신 분들이나 프레임 있는 가방을 좀 원하신다 했을 때는 ULA 옴을 추천드리고,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되게 많이 들고 다녔던 가방입니다, ULA 옴. 그래서 이렇게 좀 컴팩트함이 확실히 에너지 소모면이나 빨리 이 패킹을 딱딱딱딱 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돼요. 굉장히 좀 이게 패킹이 딱딱딱딱 잘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추운데 뭐 떨어뜨리고 날아가고 뭐 순서 헷갈리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꼬이고 에너지는 더 소모되고 더 춥고 짜증나는 백패킹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컴팩트하게 자기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진짜 딱 알맞게 정해져 있으면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순서도 딱딱 알고, 도착하자마자 해야 될 게 뭡니까? 요거 끼고 삽 눈 정리하고, 맨 위에 풀자마자 음식은 눈에 살짝 묻어두고 바로 텐트 피칭 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칸에 우모복하고 그 패딩 있죠? 거기서 이제 걸쳐주고, 그리고 가이라인
설치해주고 가방 설치했으면 안에 던져놓고 또 맨 밑에 걸 꺼내서 에어매트 불어서 에어매트 해놓고 침낭 올리고 요 매트 앞에 깔아서 식사 준비하고 문 열어놓고 경치 보고 아 요렇게 좀 그리고 또 역순으로 정리해서 가는 아 요렇게 해야 좀 덜 에너지를 쓰고 좀 즐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 극동계 가방 그러니까 동계도 중간에 좀 섞어보긴 했는데 거기 여기서 이제 부피만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한 3분의 1이 더 줄겠죠. 얘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잘 구매를 현명한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